SM 콘서트, 드림 콘서트, 심지어 슈퍼주니어 콘서트까지도 스탠딩으로 갔었고 축제 마냥 암소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장례식 찍 끝난 거지 그게. 이도 이 중에 뭐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나? 희철이 있을 거야. 아니 나는 저 대표 형이랑만 인연이 있는. 우선 첫 번째는 희철이. 와. 너는 기억이 없고? 나 아이 없어. 나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SM의 격렬한 팬이었어. 그래서 뭐 SM 콘서트, 드림 콘서트, 심지어 슈퍼주니어 콘서트까지도 스탠딩으로 갔었고 실제로 많이 봤어. 지금 엘프야? 어, 근데 내, 우리 팬이었구나 엘프. 사실은 H.O.T. 오, 금방 지내. 근데 우리 콘서트를 어떻게 왔어? 표를 잘못 샀구나. 표를! 금방 지내. 클릭을 잘못했어? 빨간색, 파란색 가를 텐데? 배우가 드라마 속에서 죽자마자 축제 마냥 암소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실제로? 사실이에요. 축제 이거 사람이 드라마에서 돌아가시면 선배님 이제 갔다. 선배님 이제 금방 나오신다. 이게 장례식 장면 우리 왜 그 정심제 이렇게 한 바퀴 다 도는 장면이 이제 부산에서. 부산에서. 아 정심제가 부산에 있는지 몰랐어. 부산이야, 그러니까 부산. 부산에 있는 데인데 암소갈비 맛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지방 촬영을 가는 일은 많지 않아. 그래서 그날 끝나고 도준군이 오늘 다 같이 자기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 나는 지금 얘기를 듣고 회장님이 안 계셨다라는 걸 지금 깨달았어. 그 뭐 사진 찍는 게 그런 거기야? 맞고 회식 사진이? 와 못됐다. 어쩐지 진양철 회장만 없더라고. 장례식 찍 끝난 거지 그게? 장례식 끝나고고 심지어 그 자리에 막내라는 그 예준 역할의 조혜주 배우는 예준 심지어 서울에서 왔어. 그 회식 그러고? 장소에 참여하기 위해서. 와, 사진이라도 의자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어. 이렇게 사진이라도. 미라클 대표 왔어? 미라클 대표 티파니랑 동포 청년. 아니 동포 청년이라고. 동포 청년이랑 티파니. 우리 티파니 왜 안 챙겼어? 레이첼. 나는 실제로 현장에서 티파니 선배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어. 너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지. 근데 이 선배 입장에서 부산 회식 가기도 좀 애매했을 거야. 그럼. 송중기가 산다고는 했지만 또 어른인데 또 회식비도. 암소갈비 애매하거든. 몇백 나왔을 텐데 그거 애매해. 진양철 회장님 가면 암소 내 암소갈비입니다. 이 암소갈비 이게 몇 개고? 나올 수도 있어. 이 몇 개고? 야 여기 감자면이 맛있다. 면부터 먹자. 이렇게.